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스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케줄 관리하는 게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론이고 하나는 애시인데, 크론은 정기적인 거, 그러니까 무한 반복, 컴퓨터 켜면 바로 실행되는 거. 이건 리눅스, 유닉스 쪽이니까. 예, 그다음에 애시는 한 번만 딱 실행되고 끝나는 거, 삭제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컴퓨터가 꺼진 다음에 켰을 때 업데이트 작업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딱쓸 때, 그때 에셋에다 동의시켜 놓고, 자, 부팅이 되면 프로세스 뭐야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해서, 이제 우리 눈에는 그게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 등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 크론은 계속 영구적으로, 에셋은 한 번만. 한 번, 스케줄 작동하면 그 다음에 삭제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크론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이제 정보 보안기사 시험 쳤을 때, 이때 나왔던 실기 문제 중에 크론이 있었어요. 실기 문제. 15점짜리였던가? 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점수 좀 받았죠. 예, 이거. 아시겠지만, 7회 때 기사 실기, 8회 때 기사 실기. 실기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애 타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때 이론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공부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을 한 1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보고 보고. 그다음에 실기 문제는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이론하고 실기를 한 번에 패스한 경우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 이론을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게 맞다. 한 번만에 패스하려면. 예,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론에 정말 열심히, 외워야 될거 정말 외우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만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이론만 공부 열심히 해서 실기, 필기 한 번에 합격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크론하고 엣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관리하고 접근 제어 관리,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보안 관리는 뭐? 서비스 관련 설정 파일의 접근 권한, 불필요한 RPC 서비스 및 기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관리, SU 명령 사용 제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수는 루트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 루트 계정의 원격 접속 제한. 루트 계정이 바깥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루트로 접근하는 거, 그 막아야 됩니다. 예. 루트가 작업하려면 회사 와서 작업하라는 거지. 시스템 옆에서. 집에서 하지 말고. 자, 세션 타임아웃 설정. 그다음에 널 세션 접근 차단.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스케줄 관리. 아, 내가 또안 했네요. 프로세스 스케줄 관리. 죄송합니다. 맞춰놨어야 되는 건데, 제가.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 맞춰놨어야 되는 건데, 아. TCP 래퍼까지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프로세스 스케줄 관리. 정기적 스케줄 관리. 이게 크론. 정기적이란 말이, 부팅하면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시키는 거죠. 유닉스 앤 리눅스에서 바로 실행시키는 거죠. 크론은 시간 기반 작업 스케줄러입니다. 작업 스케줄. 작이라고 하죠. 작업 스케줄러이다. 스케줄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크론은 정기적인 작업을 고정된 시간, 날짜, 간격에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크론은
셀 명령어들이 주어진 시간과 일정에 주어진 시간과 아니 주어진 일정과 이거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 주어진 일정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정기적이란 말이 맞나? 하여튼 뭐 항상 실행되니까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해 놓은 클론테 파일을 참조한다. 파일을 참조한다. 왜 이렇게 틀린 거지? 파일을 참조한다. 개별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클론테 파일들을 가질 수 있으며 가끔은 etc 또는 etc 하이 디렉토리에 시스템 관리자들만이 편집할 수 있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클론테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클론테 명령으로 작업 목록을 정의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보면 클론탭은 클론테이블이란 말이고 개별 사용자들은 자기만의 클론테 파일들을 가질 수 있다. 뭐 계정마다 자신의 계정마다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etc 아니면 etc 하이피 디렉토리에 시스템 관리자들만이 편집할 수 있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론테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cat 클론탭으로 했죠. 한번 볼까요? 실습도 같이 병행하는 거죠. 이것도 맞추고 이게 딱 걸려가지고 사진하고 딱 걸려버렸어. 좀 크게 하고 이것도 좀 글자를 좀 크게 좀 보여주려고. 너무 작게 보여주면 좀 짜증나실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보면 너무 작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좀 크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얘는 이제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없니? 너는? 너는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없어? 아닌데? 한번 다시 끄집어내볼까? 이렇게 겹쳐버리면, 진짜 순간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왜 겹쳤단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동영상 찍고 있는 영역과 얘가 겹쳐버리면, 맞죠? 움직이죠? 얘죠? 죄송합니다. 자꾸 움직여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완전히 겹쳐버렸지, 너가. 맞지? 죽여야 되겠다, 이게. 겹쳐버렸어, 완전. 근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하고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고 싶은데, 얘는 또 이제 설정하는 게 전혀 없네. 여기 있네, 편집해서. 좀 글자를 좀 크게 해야지만 다음에 이제 볼때 편하니까. 글꼴 같은 경우 크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커진 건가 이게? 잠시만요. 계속 잠시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성 옵션이 그게 아니고 글꼴이지. 글꼴을 20 정도 하면 되려나? 네, 이 정도 해서 해야지만 이제 핸드폰으로 보실 때좀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ls 다시 etc의 cron 모듬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etc의 cron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클론 이 보면 클론 탭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나는 리드하고 라이트 할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보죠. etc의 cron 탭 얘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다는 거죠. 이 보면 이 크론 탭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쉘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패스도 등록하고 자기가 필요한 패스들을 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시킨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실행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걸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커맨드를 실행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눠놨어요. 데일리, 위클리, 몬슬리. 그래서 하루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해야 될 애는 etc 밑에 클론 좀
데일리 밑에 보시면 있다는 거죠. 네? UTC 플론 점 데일리. 여기 보면 여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시행되는 거죠. 이게 딱 등록시켜 놓은 거죠. 또 위클리 같은 경우도 UTC 플론 네, 위클리라는 이 디렉토리 밑에 얘는 이제 없는 거고, 주간별로 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이,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거, 몬슬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 동안에 뭐 실행시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 이게 미닛, 아워, 아시겠지만, 그죠? 분,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는 거죠. 자, 크론테 파일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미닛.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같이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여기, 크론테 미닛, MH,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미닛, 분이죠? 0에서 59분, 그 다음에, hour, 시간, 0에서 23이에요. 0에서 23. 0에서 23. 그 다음에, day of month라는 거죠. day of month. 1일에서 31일 사이에 있는 거죠. Day of Month의 약자죠. 그 다음에 Month 그 1월달부터 12월달 그러니까 아시겠죠? 분, 시, 월 아니 그러니까 일, 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ay of Week Day of Week가 뭐냐면 0에서 6이 들어가는 거죠. Day of Week가 뭐냐면 올,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Sunday가 0 또는 7이에요. 이 바뀔 시스템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애는 Sunday, Monday,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올,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시스템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의미하는 게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까지니까 이게 맞아요. 17분, 아오는 시간은 하루 종일, 시간은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아시겠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은 1에서 23시에 17분마다 그러니까 매 17분마다 매 17분마다 그 다음에 매 17분마다 이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매 17분마다 이걸 이거 한번 해볼까요? CD and end pipeline run parts report etc. chrome 이렇게 치는 거죠. 이걸 17분마다 이걸 계속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17분마다. 자, A 같은 경우는 6시 25분마다 6시 25분마다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쭉 모든 걸 다. 이게 이건 모든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이건 6시 47분마다 실행되는 거죠. 근데 7이 적혀 있잖아요. 7이. 이 7이 썬데이인지 아니면 토요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7이 시험에 그렇게 나오겠죠. 0부터 시작한다. 일요일, 0은 일요일이다. 이걸 나왔겠죠. 0이 일요일이면 7일은 토요일이 되는 거죠. 매 토요일마다 6시 47분에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클리니까. 주간마다 실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6시 47분마다 이걸 돌리는 거고. 이건 먼저리니까 의미가 알겠죠. 이건 뭐냐면 6시 25분마다. 그러니까 매월 1일 6시 25분 매월 6시 25분마다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네. 좀 더 이제 해보죠. 작업시간을 의미하는 필드 1에서 5까지의 기술 반복 중에서 이것 기호는 각 필드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값 의미하고 마이너스 기호는 값의 범위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시겠죠? 1일부터 5일까지
점교는 값을 구분하여 기술할 때 점이었어. 점교는 값을 구분하여 기술할 때 사용한다.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콤마인지 점인지 구분하는 것은 다 콤마인데. 내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크론. 그래서 헬프. 크론에 헬프라고 쳐보는 거죠. 없나? 슈퍼 바이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웃기네. 다른 것은, 퀴즈가 다 들어가는데, 아,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모양이네. 이건 한번 좀 하고, AC를 한번 보시죠. 자. 11시. 1. 월. 1에서 5일까지. 0이 일요일이라면 1부터니까 올, 하, 수, 목, 금요일까지. 아시겠죠? 올, 하, 수, 목, 금요일날 11시에 이걸 실행하는 거죠. 자,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매 17분마다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매 17분마다.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콤마 맞죠? 콤마. 콤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콤마로. 콤마로. 아시겠죠? 콤마였어요. 제가, 근데 0, 그러니까 0분, 20분, 40분마다 이거 실행시키는 거죠. 이건 17분마다 하고, 이건 0분에 한번 실행시키고, 20분에 한번 실행시키고, 40분에 한번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때 콤마를 사용한다는 거고. 자, 0분에서 30분, 이 사이, 0에서 30분 사이에 1시, 0분에서 1시 30분까지 MySG를 실행하는 거죠. 구분을 주는 거죠. 1시 0분에서 1시 30분까지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매 10분마다, 10분마다 아시겠죠? 10분마다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아시겠죠? 2시, 3시, 4시 매 10분마다, 언제? 금, 토요일. 금, 오가 금요일이잖아. 올라수, 목, 금. 금, 토요일, 2시, 3시, 4시, 10분마다. 매 10분마다. 매 10분이 뭐예요? 2시 10분, 2시 20분, 어? 2시 30분, 2시 40분. 이게 매 10분이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죠. 이건. 매 10분. 이건 그냥, 0분, 20분, 40분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매 10분이에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다시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의미가 틀리죠. 이게 매 10분마다. 아시겠죠?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그 다음에 4시, 2시, 3시, 4시. 매 10분마다 이걸 실행시키라는 거죠. 네. 자, 문법은 크론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 마이너스 R이 들어갈 수 있죠. 자, E는 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L은 출력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좀 비껴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안 보이실 건데, 클, 론, 탭. 여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L 해보죠. 다시 L. 루트에 대한 크론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거에 대한 크론탭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없다는 거죠. 크론탭. 크론탭이 없다는 거죠. 크론탭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크론탭 삭제. 편집 한번 해볼까요? 크론탭. 비면 유저 들어가고 파일 유저 들어가고 리스트 에디트 리무브가 들어가죠. 이게 에디트 유저
리스트 유저, 딜리트 유저, I는 프롬프트 비포 그런테 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고, I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E 할 건데, 크롬 탭 E 하면, 아, 그냥 하는가? 크롬 탭 다시 E. 아, 이제 이렇게 치는구나. 크롬 탭 E 하면 다 들어가서 이제 편집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편집해놨네요. 이 보시면 이제 크롬 탭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모양인데, 뭐, 난 할 건 아니니까. 이건 좀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시적 스케줄 관리, 앳! 나오는 거죠. 정기적으로 스케줄, 작업을 스케줄링 하는 크롬탭과는 달리 앳 명령은 정해진 시간에 한 번만 실행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실행하고.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관리. 서비스 관련 설정 파일에 접근. 서비스 관련 설정 파일에 접근 권한 설정. 이거죠. 서비스 설정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은 일반 사용자에게 제한하여 제한하여야 하며, 말을 왜 끊었어. 백도어 같은 알지 못하는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난다. 자, 일반 사용자는 죽이는 거죠. 644. 644가 뭐예요? 리드만 가는 거죠. 리드. 라이트 권한을 빼버리는 거죠. 리드 권한까지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PC의 이 파일 보면 나만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다 리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주요 서비스 있죠. 이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etc 호스트죠. DNS 서버에 질의하기 전에 참조하는 파일. 한번 볼까, 하나씩.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 깔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있죠. 클리어 해요,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루프백만 있는 거죠. 자기 것만. 자기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예요. 호스트죠. 우리 윈도우에도 있는 거죠. 예. 먼저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보고 찾는 거죠. 서버를. 예. 없으면 이제 DNS한테 물어보는 거고. 자, etc 호스트죠. 이쿱. 전체 시스템의 원격 접근에 대한 접근 제어 목록을 가진 파일. 원격 제어에 대한 설정 파일인 거죠. 한번 볼까요? cat etc에 to 없다네.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init 탭. 시스템을 부팅하거나 init 또는 shutdown 명령으로 실행 레벨을 변경하면 init 데몬이 etc init 탭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한번 볼까요? 이거. 이 탭이 없나? 없네요. 이거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 etc 서비스. etc 서비스 파일은 리눅스 서버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트들에 대한 정의가 설정되어 있다. 한번 볼까요? etc 서비스.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서비스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목적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파일이죠. 그럼 얘가 이제
그 권한이, 접근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etc. 보면 알겠지만, 라이트 권은 나한테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라이트 권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INET 데몬, 서비스 되는 데몬들의 목록 기록됨. 이것도 중요한 파일이죠. etc. etconf. 없다. 안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반출하는 모든 디렉토리를 표시. 오. 서비스가, 아니, 이것도 없고, 저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에 없는 것들은 이제 접근도 못하고, 이제 파일들을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tc 이거,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공유할 디렉토리 및 마운트 옵션 설정. 뭐 이런 것들. etc, snmpd. 이거 메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도 메일 대행 관련된 것들. 이것도 메일 관련된 것들. 이건 이제 TCP 레퍼 관련된 것들. 이거 로그 기록에 대한 설정 파일. 한번 볼까요? 이거 로그 기록. 이것도 없는 거고. 깔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로그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RPC. RPC가 소문자로 하지 말고 데모자로 하는 게 서비스 및 기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R 명령어는 인증 없이 사용자의 원격 접속 또는 명령이 실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접근 제어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지 또는 제의가 간다. R 명령어 없죠, 요즘에. R 명령어는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그 입력 없이 바로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 명령이에요. 아주 무서운 명령어고, 이 명령어는 보안이 엄청 취약한 거죠. 예, 이런 명령어 쓰면 안 되고,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예,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비활성화를 권장하는 서비스들이 있어. 핑거. 사용자 정보 확인 서비스.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핑거. 없죠? 네. 이런 건 막아야 되고. R 계열 서비스. 인증 없이, R 계열이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관리자의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되는 명령어들. RSH, RShell, RLogin, RExistIn. 이 R 계열 서비스들은 보안상 매우 취약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루트는 바깥에서 작업하면 안 돼요. 시스템에 들어와서, 내부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에코, 디스카드, 데이타임, 차전. 네트워크 TCP UDP 관련 서비스. DOS에 취약한 서비스다. 이걸 가지고 뭐, DOS 공격을 시도한다는 거죠.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접속이 접근이 가능하다. 원격 접근하면 안 돼요. 루트, 특히나 루트를 가지고 원격 접근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오토 마운티드.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서버에 마운트를 시키고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언마운트 시켜주는 기능. 보안 공격자가 데몬의 원격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음. 이거 별로 안 좋고. NI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비스. 중요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다. 아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나 필요하면 보안성이 개선된 NIS 플러스를 사용해라. 이런 거고. TFTP, 토크, TFTP.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파일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 토크, 운영체제에 로그인된 사용자들 사이의 채팅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서비스들이라는 거죠. 이건 제거를 시켜야죠, 이런 것들은. 예. 자, 오늘 이것까지 하기로 했죠. 접근 제어. 접근 제어 관리. 이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좀 걸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 관리. 수명령 사용 제한. 수명령어는 현재 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변경이 가능한 명령어이다. 수명령어는 루트로의 권한 상승이 가능하므로 SU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별도로 모아서 관리한다. SU명령어를 일반 사용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특정 사용자만 수명령어 사용. 그래서 빔에서 VI 한 단계 진화되는 거죠. etc, pam.d에 SE.
한번 볼까? 이티시에 pam.dasu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권한을 안 주는 겁니다. 라이트 권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빔이라는 명령을 vi인데 vi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etc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os required pam fill.su use uid 유주의 문장을 입력한다. 주석 처리되어 있다면 주석을 제거한다. 이거 이 풀어줘라는 거죠. 유주 아이디, 유주 UID, UID를 풀어주는 거죠. UID를. 자, 힐 그룹에 사용자 추가한다. ETC 그룹을 보는 거죠. 빠져나와서 cat ETC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이 그룹에 휠이 있는지 보는 거죠. 휠. ETC에 그룹을 들어가서 휠이 있는지 없다는 거죠. 휠이 없는데 휠에 추가시키는 거죠. 휠. 여기에 휠 그룹에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SU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루트하고 이거 DIP 폭스가 제 거니까 이렇게 제 거까지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이렇게 휠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죠. SU 명령어 권한 수정. SU 명령의 그룹을 휠로 변경하고 SU 명령의 실행 권한을 루트와 쓰다가 말았어. 이게 그러니까 잠이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폭스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쓰다가 말았네. 잠이 와서 내가 그랬나? 자, 위치 SU. SU 명령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SU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 빈 SU에 있거든요. ls-에 빈 SU가 있죠. 여기 보면 스티키 비트가, 아니 스티키를 한다. send UID가 꼭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SU는 일반 사용자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사용자가 실행하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때 이제 이거 send UID를 설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 실행 파일이니까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ll이 그 리스트를 그 ls-a라고 같은 말이죠. ls 그 루트 bin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ll-bin 하면 없네. 이게 내가 깔아야 되는데 apt-get에서 install ll 이렇게 해서 깔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는 거야 이게. 퍼미션이 없다. 그럼 루트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깔면 되는 거죠. apt-get install ll 이런 게 없대요.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없대. ll이 어쩔 수 없죠. 루트 계정에 원격 접속 제한. 원격으로 루트 계정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하면 공개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루트는 그냥 시스템 옆에서 하는 게 맞아요. 회사에서 해야지 왜 집에서 작업을 하느냐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루트는 회사 출근해서 아니면 직장 출근해서 아니면 뭐 공공기관 출근해서 그 옆에서 작업하는 거지. 꼭 집에서 막 이상하게 뭐 뚫어가지고 뭐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예. 일반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권한 상승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세션 타임아웃 설정. 관리자가 시스템에 원격 접속 후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떠날 경우 해당 접속이 연결되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원격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설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작업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막 서버 작업하는데 도서관에서 자기 컴퓨터 그냥 모니터 켜놓은 상태로 화장실 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악의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컴퓨터에서 어떤 서버에 어떤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거죠. 트로이 목마 같은 거. 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스템에
얼마 동안 그 키보드 입력이나 사용이 없으면 그냥 세션을 끌어버리는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실 ETC 프로파일이 있는지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VI ETC 프로파일. 그래서 TM 하고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죠. 없어요. 설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도 있다는 거네요.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etc.csh.log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니니까 sh 및 ksh니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달러 홈을 한번 볼까요? 달러 홈. ls 다시 home.profile. 지금 현재 루트니까. 저는 지금 루트니까 루트에 점 프로파일이 있다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점 프로파일. 여기에 보면 TM 아웃이 없으니까 추가시켜달라는 거죠. 아, 이게 말고 TM 아웃.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왜냐면 대소문자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TM 아웃 이렇게 쳤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없네. 추가시키라는 거죠. 추가시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추가시키는 거죠. 180분, 180초, 세컨드, 180초 이렇게 하는 거죠. 널 세션 접근 차단.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가 널 세션 익명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치지 않고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방화벽, 라우터, 네트워크 고급 설정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자, 윈도우에서 널 세션을 접속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검색에서 REG 에디트. 한번 해볼까요? 검색에서 REG 에디트라는 걸 치는 거죠. 치면 이제 이게 나오죠. 아씨,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REG 에디터 많이 보셨죠? 이거 거기 보면 로컬 머신 밑에 그 다음에 시스템 밑에 그다음 커런트 컨트롤 셋. 저도 이런 거다 외웠어요. 근데 시험 칠 때만 외웠지. 지금은 누가 외워요? 그냥 노트에 적어놓고 실무적인 일을 할 때는 노트에 적어놓고 다 하면 되는 거지. 커런트 컨트롤 셋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밑에 그 다음에 LSA 여기 예 리스트릭트 어노니머스 있다는 거죠. 이거 이값 지금 영어로 설정돼 있죠.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예. 일로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제한한다. 어느 모습으로 일로 바꿔달라는 거죠. 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접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안을 좀 강화시켰어요. 네. 외부에서 접속 못하도록 윈도우에서 널 세션 접속을 못하도록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가 널 세션 익명으로 로그인하는 거. 널 세션 익명으로 로그인을 통해 이거 하는 거. 이거 막았어요. 지금 방금 아시겠죠? 이걸 일로 해서 저는 막았습니다, 방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